나도 해줘요 제발. 카페에도 올렸는데 왜 안 해줘요. 21살 165에 53kg 21살이래요 여자분입니다. 보도록 할게요. 말투가 굉장히 보이시죠? 네. 나도 점점 해줘 해 점점 조 점점 요 점점 정말 점점 카페에도 점점 올렸는데 점점 왜 점점 안 해줘요 점점점점점점점 그 점키를 확 빼버려야 돼 그냥 핸드폰에서. 일단 좀 볼게요. 어허 나쁘지 않은 느낌이 좀 듭니다. 일단은 저 더플코트를 입었고 더플코트 안에다가 이제 맨투맨의 티에다가 통 있는 바지에다가 스니커즈 신고 헤드셋에다가 익살스러운 표정. 일단은 이 더플코트를 너무 좀 예쁘게 입은 것 같아서 밸런스나 그렇고 좀 볼게요. 아니 뭐야 갑자기 뭐 왜 이래. 자 이게 지금 심의가 괜찮은 건가요? 일단은 이게 뭐 확대하기가 좀 시스루. 아니 뭐야 이거는 화보 아니에요? 화보? 굉장히 빡세게 옷을 입는 친구인가 본데? 요즘 이건 화보인데 완전 극과 극이야. 이거는 되게 순수한 귀엽고 여대생이었다면 모델의 어떤 느낌인데? 어우 쉣 what the fuck. 오이 쉣 갓댐 뭐야 오마이갓 뭐야 포스 뭐야. 이거 혁진이 이후로 처음 보는데요. 야 이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빡센 하이힐에다가 가죽 팬츠에다가 안에는 폴란데 약간 이렇게 모노비키니처럼. 야 뭐야 이게 뭐냐 뭐하네요. 이거 레전드인데 이거 모델하는 애인가 본데. 와 이거 옷 입은 거 봐봐. 이거 지가 리폼한 거 같은데 뭔가? 아니 옷이 이게 어떻게 된 투피스야? 어우 야 이거 뭐야? 이거 옷 소화 능력이 엄청 좋구나. 노란 가방 들었네. 완벽한 S라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. 굉장히 특이한데요? 끊어져 있는 어떤 폴라 티에다가 체크 치마에 양말 올려 신고 컨버스 완전 롱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게 약간 좀 직업이 궁금해지는데? 이 친구는 본인 몸이 예쁜 걸 알아. 내가 볼 땐 야 올블랙으로 입어가지고 요즘 어떤 20살 초반의 어떤 좀 모든 패션을 잘 보여주는 듯한 느낌인데? 크롭 티에다가 반바지에다가 양말 올려 신고 부츠. 엄청 특이하다. 아니 뭐 담배를 필 수도 있지 뭐 어때. 어? 담배를 뭐 몸에 안 좋지만 뭐 피는 건 자유인데 뭐 어때 성인인데.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담배 핀다 뭐 여자가 담배 핀다 뭐라 하고 그러면 진짜 어디 가서 진짜 선비 소리 들어. 자기 마음이지 그냥. 와 아니 얘는 피어싱을 여기도 하고 엄청 빡세네. 와 얘는 진짜 빡센 친구다. 뭐 감성이 오 쉣 약간 좀 레이디 제인 씨 같은 느낌도 들고 그지? 약간 레이디 제인 느낌도 나네. 뭔가 이 부츠에다가 그러니까 막 입은 거 같은데 뭔가 스타일리시한 느낌? 와 얘 봐라 얘 봐봐 얘 올 화이트로 포인트 줬는데 야 얘 뭐야 약간 레이디 제인 님 같기도 하고 굉장히 센데? 포즈도 되게 잘 잡고 옷도 되게 특이하게 입어. 부츠에다가 지금 보면 밴딩되어 있는 이거를 종아리에다 하고 약간 좀 뭔가 찐 홍대의 어떤 인싸의 어떤 그런 느낌? 클러 하이패스 약간 그런 느낌이지. 약간 좀 노출을 해서 입기는 입는데 본인의 어떤 딱 그 본인의 장점인 라인드만 살려서 입는 그런 느낌이거든 내가 볼 때는. 이거 봐봐 개빡세. 이 지금 데님이 어떻게 보면 데님 셔츠에 데님 조끼를 또 입고 위에 또 밑에 청바지에다가 근데 이 친구가 좀 뭔가 또 몸매가 좋아. 골반도 있고 허리도 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또 옷을 되게 또 투박하게 되게 잘 입는데? 이거 봐봐 감성이. 핫팬츠 거꾸로 해서 레이어드를 했잖아 치마를. 롱부츠 신고 얘 뭐냐? 개 특이한데 모델하는 애인가? 내 백타 모델이야 얘. 이거 봐 스타일 봐봐. 그러니까 이게 체크 바지가 아까 내가 말했지만 체크 와이드하게 입은 다음에 밑에 좀 두툼한 신발에다가 기본 그냥 슬리브 티에다가 목걸이 하나 차주고 가방. 야 아니 근데 이거 잘 입는데? 뭐 진짜로? 이거 봐 얘 봐봐 바지 안에 또 뭐하는 애지? 모델하는 애인 것 같은데? 약간 좀 내가 그 뭐지? 혁진이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이야. 얘 이런 친구들을 보면 집에 어떤 옷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느낌? 야 이렇게 하면 일본 아니야 그냥? 여기가 한국이라고 어떻게 보냐? 이런 보라색깔 바지에다가 버켓에 타이다이를 이런 걸 타이다이로 입어버리고 머리 주황색에다가 피어싱. 와 얘 개빡세다. 뭐하네지? 전화 한번 해볼게요. 프로필 사진은 제일 정상이네. 아니 근데 솔직히 첫 번째 사진은 뭐야 이거? 야, 우리를 갖고 논 거야 내가 볼 때.
아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이런 친구는 또 전화를 한번 해봐야죠. 이런 친구는 꼭 전화를 안 받더라고. 와 소화력이 막 주워 입은 것 같은데 다 소화해버리는 그런 느낌? 그리고 여자분들 남자분들보다 더 특화되는 것이 뭐냐 뭐가 있냐 여자분들 중에 여자분들은 자기 몸의 예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러면 내가 꾸미거나 옷 스타일을 할 때 더 많이 플러스가 되거든요. 이 친구는 본인의 몸의 어디 부분이 예쁜지를 알고 있거든. 남자나 다른 여자분들 좀 그런 게 있어야 돼. 내가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몸매 부위가 예쁜지를 알아야 그거를 보여주고 딴 데 가려주면서 내가 옷 스타일링을 더 예쁘게 하는 건데 그게 이 친구는 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지만 전화가 안 되네. 야 이 친구 몇 살이었지? 21살 21살 와 이 친구 나중에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만나서 이 친구의 어떤 옷 입는 어떤 감성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좀 한번 만나서 물어보는 것도 그죠?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옷을 입을까 궁금하지 않아요? 옷을 잘 입고 싶은 사람들이나 옷에 관심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여자는 이런 언니는 이런 동생은 옷을 입을 때 내가 옷을 입을 때 어떤 스타일로 생각하고 옷을 입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물어볼게요. 근데 와 빡세네. 너 옷 잘 입는데? 아니야 근데 분명 본인만의 철학도 있고 본인이 본인 몸이 어디가 예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 친구는. 특이한 걸 진짜 많이 입어서 호불호가 완전 갈리는 옷 스타일들만 입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내가 말했죠 항상 항상 말하잖아요. 옷을 특이하게 입는 사람은 언제나 평범하게 입을 수 있지만 평범하게 입는 사람은 절대 특이하게 입을 수 없다.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입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만한 룩을 이 친구가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절대 소화 못할 리가 없어요. 이렇게 특이한 옷 입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 이 친구들이 만약에 호불호가 없는 스타일들을 입어봐요. 다 소화해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 특이한 옷을 많이 입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옷 입는 사람도 호불호가 없는 옷을 입는 사람들을 옷을 못 입는다고 얘기 안 하고 잘 입는다고도 얘기 안 해요. 저는 왜냐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누구나 다 잘 어울리는 옷을 스타일 입는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입는 거지. 그렇지만 특이하게 입는 사람들은 언제든 여러분들한테 호불호가 없는 옷을 언제든 입을 수 있지만 특이한 것도 입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호불호가 없는 옷들만 입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포인트 있는 것도 한번 입어보고 그려보세요. 아,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레전드네. 내가 여태까지 본 21살 중에 옷 제일 잘 입었어. 솔직하게 인정. 내가 옛날에 막 점수를 많이 줬었는데 5점 만점에 나는 4.9점 줬어요. 4.9점. 진짜로. 야, 좀 난해한 것 때문에 1점을 뺐지만 내가 점수제였으면 이 친구는 5점 줬을 것 같아. 너무 옷 잘 입고 뭔가 본인이 이런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는 걸 다 깨우친 느낌. 아유, 잘 입네. 좋아요.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